팀에서 각자 맡은 역할 같은 게 있나요? 이 집의 아들? 좀 집의 그런 느낌이 좀 아들 좀 형님 뭐였죠? 고모라고 하던데 뭔가 딱 그 설날이나 추석 때 가면 약간 그 무섭게 딱 이러고 있는 뭔가 그 아주 포스 있는 고모 같고 그렇지만 집 갈 때는 용돈 제일 잘 줘. 오늘 말 된다. 네. 민성이는 골든 리트리버랄지 말라뮤트 같은 정말 커다란 곰인형 같은 정말 되게 애완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 같은 이렇게 케미가 좋습니다. 네. 우와 형 집 좋다. 채용이 형 집에 입성됐어. 채용 팀이 결성이 되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좀 대접하고 싶다 해서 멤버들 데리고 와라.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어서 오세요. 소타를 다이렉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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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훈아 반갑습니다. 오야 오야. 야, 너 너무 귀엽다. 너 나랑 같은 종이네. 아, 팀이 너무 멋지게 잘 짜졌다. 나는 진짜 잘 데리고 왔다고 생각. 진짜? 마음에 드십니까? 야, 배고프겠다. 포항에서 회도 왔고, 대게도 왔고. 지금 먹고 힘내라고 1등 해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다.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오늘 밥 많이 해놨다. 우와, 미쳤다. 자.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어이야, 어이야, 먹으라. 멤버들을 이기겠다고. 맞아? 대박인데? 많이 먹어. 밥도 많으니까. 이게 잘 먹고 힘이 나야 노래도 잘 나오고 있지? 쥐도 안 빠지고 빠는데 붙잡혔네, 맞지? 몰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마음 갖다 쓰는 씨바가 주고 싶다, 힘들까 봐. 7년 2개월 만에 먹는 처음 진짜? 해본 것 같아. 아, 그래? 저희도 이제 본가를 잘 못 가니까 본가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세 명 더 생긴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주셔서 1등 해갖고 우리 여기다가 고기를 한번 확 먹자 알았지? 자 우리 1등 하면 하지 그래 열심히 하자 파이팅! 또 팀이 결성된 만큼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곳인 을왕리에 가서 짧았지만 첫 여행을 같이 하면서 선곡 고민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서로 좀 허심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네 명이서 또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결의도 다지고 나 홀로 서있네 정말 이제 우리 이제 평생 가야 된다. 진심으로 형제같이 앞으로 좀 잘 헤쳐나가자. 이 멤버들을 믿고 누구보다 더 든든한 마음과 그리고 더 단단해진 소리와 음악을 자신 있게 보여줄 예정이고요. 팬텀싱어 시즌 3 사랑해요! 정말 팬텀싱어가 되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저희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1등 할 겁니다. 2등, 3등 없습니다. 2등, 3등 없어요. 네. 결국에 우리가 팬텀싱어입니다! 짠! 그거구나. 나 정말 못 말려. 뭐 성식이 형도 만나게 됐고, 와 우리 네 명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리고 결성을 하게 된 첫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팀의 최정희 씨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진짜 가족같이 가. 그럼. 댄스 팀이요. 형들과 함께하는 우리 팀 우승할 수 있도록. 어,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래하자.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어제 잘 같이 보자. 하나, 둘, 셋. 오! 수고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팬텀 싱어 3에 도전하러 온, 감히 도전하러 온 선두살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유로운 영혼, 파페라 가수 박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This is nothing new. This is nothing new. No, no, just another day of finding. 메리 크리스마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악가 길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테너 김민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싶어서 도전자 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또 팬텀싱어를 통해서 또 이런 음악적인 친구, 동료들을 만들고 싶은 바람에 같이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멋진 동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하네요. 저는 이제 예심 때 그 대기실에 왔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끼리는 다 알더라고요. 길병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병민의 무대를 봤을 때 아, 왜 저 친구가 그 자리까지 갔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 중에 하나고 언젠가는 꼭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프로듀서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첫날 사실 대화를 했었어요, 형이랑. 안녕하세요, 형님. 네, 끝났어요. 잘 지내셨어요? 형, 번호. 아, 맞다. 제 이름은 김성식입니다. 네. 어떤 팀을 만들고 싶고 어떤 일원이고 싶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전 성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형의 흡수력과 지금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게 아주 흥미로웠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 잘 주잖아. 우리 크로스오버 하기에 딱 좋은 태가. 아주 감미롭고 자중창의 요소에서 톡톡히 해내는 부족한 점도 채우고 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 민석이 형 또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뜨겁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섬세하고 여리고 무엇보다 형이 내는 출력이나 어떤 음성의 색채가 저랑 또 블렌딩도 좋고 제가 꼭 형에게 필요한 동료이고 싶었고 저도 형이 꼭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소극적인 면도 좀 강하고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병민이가 또 리더로서 끌어주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나도 모르는 그 갑자기 뭔가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뭔가 얘기가. 그러니까 전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무도 못 느끼게 잘 해주고. 형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근데 그거를 그 두려움이 그냥 비춰줘도 괜찮아. 아무 때나 봐, 내가 다 받아줄게. 알았어, 그거를 해. 그런 부분마저 이해를 해주면서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쌓아주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서로 서로 채울 수 있는 팀. 그냥 그런 팀을 원했던 것 같아요.
현수는 일단 박동식 때부터 계속 겪어왔지만 푸듀 능력도 있고 약간 여기 스토킹 느낌 변태적인 느낌을 음악을 끌어내는 능력도 있고 역시 프로듀싱 현수 이제 우리 현수 형은 실력적으로는 뭐 오페라, 성악 기반, 그리고 팝 기반 그런 다채로운 트랜스포머였고 형이 장르에 능하고 노래에 감정을 담아내는 일을 참 잘해서 형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성식이 형이랑 민석이 형 이렇게 했었고 또 일레다 팀으로 다 했었으니까 서로의 장점들도 다 아는 상태여서 진짜 명품 소리, 명품 비주얼을 갖춘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팀처럼 블렌딩이 잘 되는 팀은 없을 것 같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고요. 팀의 블렌딩. 음색이 다 독보적이고 자신을 맡은 바가 확실한 팀이라서 하나의 결로 들었을 때 정말 큰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자, 저희가 어디로 왔죠, 오늘? 오늘 무슨 날이게요? 한수가 삭발하는 날. 네,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비주얼 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와우! 와우! 선생님, 저는 이렇게요. 우리 형, 이게 원빈 스타일에서 현빈으로 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딱 이런 느낌 좋네요. 아, 이렇게 해놔. 옆에 딱 하고 위에는 형의 결을, 네. 고유의 결을 또 살려서. 오, 느낌 와, 느낌 와. 남자의 냄새! 기대된다는데, 이따가. 지금 그냥 와! 현수에서 현빈으로. 와. 현수 없는데? 어 뭐야? 야, 잠깐만. 우와 대박인데? 대박이야. 우와 대박. 진짜 야, 진짜 진짜 너무 되는데? 야 너무 좋아. 와 어 잘 자른 것 같아. 진짜 잘 잘랐어. 잘 잘랐다. 와 나 진짜 원래 이렇게 생 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갑자기. 와, 나 멋있다. 멋있는 걸 깨달으셨나요? 아, 네? 멋을 깨달아. 우와. 우와. 나도 내가 다른 사람 같아, 지금. 진짜 달라. 우와. 눈도 막 몇 배로 못 알아봤어, 진짜로. 나도 처음 봐. 우리 어디지?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진짜. 일단 올려놓고. 뭐, 우와 대박이다. 좋은 그런 느낌이네. 도닥불이네. 여기에다 고기 싹싹 해가지고 먹고 얘기도 나누고. 내가 이렇게 구울 테니까 옆에서 싸서 먹으면 돼. 쌈장하고 여기다 다 세팅해놓고. 그런 거 봐. 지금 형식이 형 와우. 장인 정신으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머님이 연포탕을 자주 끓여주셔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힘나고 좋아서 형들이 마침 해산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는 건데. 아 맛있는데. 우와. 맛있네 이렇게. 우리 연포탕 대박. 양파도 있는 거. 오 맞지. 저 그 밀크 키친. 와우. 와 잠깐만. 한입 먹어보자. 아, 엉덩이 뜨거.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완성. 야, 형은 해물을 좋아하니까. 아, 형이 해물 좋아해서. 바다의 그 향이 나. 진짜? 국물 맛 아, 어때요? 성공이야? 저 성공. 길병민의 연포탕 최고입니다. 와우. 와우. 너무 뿌듯하네. 뭔가 이렇게. 주 메뉴를 하나씩 맞고 약간 받쳐주는 느낌. 맞아 맞아. 그것이야말로 블렌딩 아니겠습니까? 그치 와우. 합이지. 나는 좀 놀랬던 게 그 사진에 그 각자의 만나고 싶은 팀 어떤 팀인가 그런 거 쓴 적 있었잖아. 나는 서로를 부족한 부분을 서로서로 채워줄 수 있는 팀이라고 썼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뭔가 잘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도전할 때 취지가 내가 배울 점 있는 동료를 만나고 싶다. 그거 진짜 많이 얘기했었고 내 일기에 막 썼던 것 같아. 나 진짜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난 진짜 이렇게 내 팀이 된 게 난 진짜 너무 감사해.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를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팀이 있을까? 뭔가 진솔하게
되게 감사함도 있지만 되게 다행이야. 또 새로운 길이 또 좋은 길이 열릴 것 같아서. 웃음길? 새로운 웃음길? 아, 그런 게 열릴 것 같아서. 대련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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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눈을 보라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그렇지.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는 베이스, 음역은 테너, 직업은 소리꾼인 고영렬입니다. 이 아무리 바쁘도 점차 내 멈춰있어 내일 날 오지 말고. 야. 국악이 참 위대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악이 다른 타 장르와도 얼마나 잘 동화되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렬이 형과 함께 했을 때 제가 뭔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고 저를 한 번 더 놓아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사람이었고 영렬이 소리로 인해서 진짜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겠다. 월드뮤직. 존노 씨, 존노 씨. 존노! 함께 해주십시오. 존노, 너 나와. 감사합니다. 오래서요 깨로진 나를 떼어낼 걸로 느낌이다. 기타들 리사트 프레시온 내 손에 달. 저의 원픽은 고영렬이에요. 저의 장르 파괴, 하지만 한국적인 거. 영렬이가 그 무기인 것 같고요. 그 무기를 제가 좀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예일 음악대학원 그 소속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노종윤입니다. 예매하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언제나 영원하기. 이제 내게 물어봐 ready for show. 기회는 드디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내뒀디어. 다 네, 두루두루 다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염따에 빠져서. 아마도 그래요. 아마도 그래요. 아마도 형과 했던 블렌딩 그리고 형님과 나눴던 어떤 발성적인 교감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형님의 그런 그 열려있는 음악관이 저에게 조금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첼로 악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일단 음색 자체가 상당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짙은 색이면서도 부드러운. 아, 저 트리오 때 같이 하고 이제 사중창 때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친구로서도 정말 좋은 친구고 음악적으로도 너무 잘 맞아서 꼭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저 컨디션이 저거 할게. 형님! 왜 웃으세요? 아, 그때 갑자기 올라와서 그 다음 무대도 컨디션 다음 무대도 맞춰 최종도 컨디션 팬텀 키즈들입니다.
어떡해. 새싹들입니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뮤지컬 배우 한다면 건아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영열이와 같이 그 그리스 노래를 했을 때 그걸 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적인 걸 정말 잘 표현을 하는 친구고,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시너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파트너들 중에 정말 단연 최고였어요. 살아서 만나자, 우리 둘 다 이 팬텀 싱어의 끝자락에서 그 말을 했었어요. 너는 어때?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잠시만요. 나는 어쨌든 내 말은 다 했다. 난 너랑 끝까지 가고 싶어.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 진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다른 팀에 있어도 알겠지? 그래서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갈게. 저는 사실 일디보 같은 이 중창을 선호하진 않았어요.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그리고 좀 각자 개성이 정말 강한, 그래도 무대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지금 이제 팀 색깔 정하자. 빨리. 근데 한국적인 색깔은 무조건 살려야 돼. 맞아, 왜냐면 한국적인 색깔은 항상 팀이 가지 않아, 진짜. 반대곡 중에 한 곡은 구악을 했으면 좋겠어. 구악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번에. 아쉬워. 아, 떨려. 왜 떨리지? 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래 있어서 한국 정서를 많이 거기서 못 느꼈을 거고. 그래서 한 살 때 이후로 처음에. 오, 너는? 저도 귀엽다. 난 돌잔치일걸? 그래서 한복을 좀 입어보면 어떨까?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어, 귀여워! 생편. 어, 도련님. 색깔 봐, 색깔. 대박. 여기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도련님이고. 우와. 저는... 혼자 그냥 하는 거야? 형 프로필 사진 같은데? 와, 진짜 잘 어울리죠. 진짜. 그러니까. 와. 진짜 얼굴에 조각이라. 오, 그만. 조미. 오, 가자. 날씨가 좋았어. 그렇습니다. 자, 배우러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남겼어. 오케이. 넷. 하나, 둘, 셋. 가시죠. 가비가 땡기옵니다. 짐은 그러니까 왕 아니야? 왕이 아, 왕이 짐이야? 어, 감사합니다. 우리 스포 됐다. 어? 저기 별다방이라고. 아! 그래서 원래 국악의 발성을 조금 맛을 보면은 맛있습니다. 와우! 기대가 됩니다. 오! 스웩! 형이 한번 짧게라도. 방자 본보단 천양 불어라 건너간다. 건너라지 일곱 백수의 꽃을 두고 저 방자 천양아! 와! 천양아! 와, 진짜 좋은 거 같아. 스승님. 아이고, 절 받으신 시호 선생님. 근데 벨칸토 발성은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단전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고 할 때 그 떠는 음이. 아이고. 안 되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되네요. 나는 약간 생활화가 돼 있었네. 와. 그렇죠. 그럼 맨날 하는데. 우미. 맞아. 이거 있네. 돼 있네. 그러네. 근데 이게 오늘 되면은 성악 때려치고 판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렵네. 예, 어려운 거예요. 떨 때 확실히 떨고, 꺾을 때 확실히 꺾고. 감정. 밴딩 많이 주고. 야! 와! 감정으로. 감정으로. 까! 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오, 좀 풍미가 나오네. 나와요? 예, 네, 뭔가 소울 있네, 이게. 한국이 나온다, 한국이 나온다. 아, 그죠? 냄새가 나는데? 그죠? 나 감사합니다. 치승이. 절 받으십시오. 우리의 스타일은 그 자유롭고, 각자의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음이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이팀이 씨. 다채로운 즐거움. 최이팀이 씨. 갑자기. 저희는 이번에 어떤 한 나라다보다는 지금까지 팬텀싱어에서는 본 적이 없으셨던 무대를 보여드릴 거고요. 새로운 장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셨던 무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파이팅! 무서웠어.